드디어 헬스장에 왔어요. 너무 쇳덩어리를 이렇게 들고 싶었거든요. 그에 앞서서 오늘 운동할 것들은 세 가지 운동을 다 할 거예요. 벤치, 스쿼트, 데드를 다 할 건데 우선 처음에 스쿼트로 시작을 할게요. 스쿼트를 진행을 하고 벤치프레스하고 그리고 데드리프트까지 마무리를 하고 트랭스 위주로 진행을 하되 보조 운동으로는 다 근비대 훈련 좀 섞어가지고 좀 펌핑도 있을 수 있게 할게요. 너무 무리는 안 할 거고 대신 3대에 어디까지 지금 좀 떨어졌는지 그것 좀 확인해 볼 겸 1RM을 조금 보수적으로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. 그리고 네, 어제는 부천에서 연어를 먹었어요. 지금 화면 보이는 것처럼 진짜 좀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보여드리는 영상은 아이폰으로 찍은 건데 엄청 이쁘고 좀 약간 드라마틱하게 나온 것 같아요. 약간 시네마틱하게. 그래서 네, 아이폰 6S 아직 죽지 않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아무튼 오늘은 오랜만에 운동을 하는 거라서 사실 제 운동 루틴은 뭐 러닝이랑 뭐 홈트레이닝 밖에 없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운동을 하는 거라서 되게 설레고 네, 대신 그만큼 더 부상을 조심해야겠죠. 아무튼 지금 사과즙 하나 이모가 주셔가지고 그거 먹고 이제 운동 시작하려고. 제가 정말 운이 좋게 이모네가 헬스장을 해가지고 주말에 가끔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게,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오늘 영상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찍어볼게요. 재밌게 시청해주세요. 네, 오랜만에 140kg 5회를 했는데 할만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는 1회씩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. 네, 도전. 170 성공했어요. 그래서 더 이상은 안 올라갈게요. 조금 무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60kg로 한 12번 정도씩 4세트로 해가지고 마무리하고 이제 벤치프레스로 넘어가겠습니다.
of you. Cause I'd cross a million seas. Would you do that for me? Yeah, I'd fly this whole world twice. If I could be your paradise.데드리프트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. 워밍업 무게도 만만히 보지 말아라. 네. 워밍업 때부터 집중하셔야 돼요. Close your eyes. Will you dream for me some paradise? Tell me who you see. Cause I think I know what you mean to me. Does this work only 'cause we never say what we think? Waiting for the perfect way. Time, some speak. Got me on delay. 'Cause I crossed a million seas. Would you do that for me? Tokyo, I go where I have to go. Screw geography.